시청자 여러분들, 제가 사실 몇 개월 전에 유튜브에 되게 핫한 건데 바다포도라는 거 먹방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. 근데 그거를 많이 제가 하고 싶었는데 계속 못했었어요.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해외 주문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주문했습니다.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, 진짜 포도처럼 생겼어요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서 안 나요. 안 나와요. 이게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, 여러분. 이렇게 생겼어요. 소리가 되게 좋아서 되게 유명하거든요. 지금부터 마이크 크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. 사람들이 되게 다들 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물에 엄청 많이 불렸어요. 몇 시간 동안 불리니까 짠맛은 없어졌어요.
사람들이 진짜 맛없다고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정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빨에 끼었었네요. 저는 미역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지 미역 맛나요. 맛있는데요. 저는 원래는 바다에서 바다 맛난다고 하는데 저는 한 5시간 물에 불려놨었거든요. 물 한 몇 번 헹구고 다시 물에 해놓고 헹구고 물에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짜진 않아요. 저는 반찬으로 밥이 밥에 반찬으로 있다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짧은 ASMR이었지만 지금까지 BJ도